남의 걸 훔치는 것은 내가 뭐 나기 때문에 훔쳤어요? 탐이 나서 훔쳤어. 응. 내가 갖고 싶어, 남의 걸. 그렇잖아. 도둑질 안 하니까. 나는 간음 안 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 내가 간음, 왜? 내가 탐,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탐이 나는데, 그거는 결국, 뭐가 마찬가지다? 아, 네가 탐내는 것은 도둑질 하는 거나,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고,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살인하는 거나, 왜? 모든 죄는 다 뭘로부터 나온다? 탐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갑자기, 나는 율법 이거 10계명 잘 지킬만 해. 하다가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 왜 하나님은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절망케 만들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 의도적이야. 왜? 너희는 이미 그 본성 자체가 죄다. 그렇죠? 왜? 탐내는 것을 우린 정상이야. 와, 사람 치고 탐 안 내는 사람은 어딨냐? 우린 그렇게 늠름하게 얘기하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사람 치고 10여 명 지켜준 사람이 어딨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 치고 아무도 10여 명 지킬 수 없다는 말이지. 우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나는 10여 명 잘 열심히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건, 성경을 읽어도 성경 전체의 그 큰 주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내 실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이제 무엇을 바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어떻게 해서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줘야 돼. 그렇죠. 왜 죽어줘야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같은 인간들은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독일의 유명, 독일인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3살 버릇은 어디까지 간다? 무덤까지 간다. 그렇게. 그 철학자가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 죽어야 없어진다. 참, 그 말은 철학자 치고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야. 되게 철학자들 보면 자기는 도가 터가지고 뭐예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분은, 그래서 제가, 이야, 이 사람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착해져서 천국으로 갈 가망은 뭐예요? 전혀 없다. 그래서 너희의 이 죄적 본성은
80이나 돼야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이 죄적 본성은 너희가 어떻게 되어야만?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죄는 죽기 전에는 그 죄가 없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대신 죽어서 너희가 안 죽었을지라도 안 죽을지라도 안 죽었을지라도 죄가 없어진 걸로 어떻게 칠 수밖에 없다. 예, 네,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하게 재창조를 해서 다시 만들었어. 진짜로 본성마저도 어떻게? 그 나쁜 본성을 가진 너는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나는 너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 천사와 동등하게 창조하겠다라는 뭐라고? 약속. 약속. 자, 이 약속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약속. 자, 성경은 뭐예요? 성경. 성경이라는 글자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성경에는, 네,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신약. 자, 이 구약에 보면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럼 율법을 읽어보면 다 뭐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이요. 명령이 약속입니까? 명령하고 약속은 정반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율법은 명령인데,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이 율법, 이 명령은 율법 안에 있고, 이 명령으로서의 율법은 뭐예요? 구약 안에 있는데, 왜 그게 약속이에요? 이거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자, 모세의 율법은 확실히 명령이야. 명령인데 그게 약속이래. 자, 이거를 일단 성경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그 명령으로서의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구약은 뭐다?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게 약속일 수 있는지는 내가 이해는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율법, 즉 명령으로서의 율법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모르면, 왜 명령이 약속일 수 있는가? 왜 율법이 약속일 수 있는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자,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새 신약은 새 약속이야.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 새 옛것 새것 이렇게 돼요. 네, 십자가를 기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뭐를 약속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꼭 오신다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꼭 보내주겠다가 그래서 꼭 보내줄 테니까 절대로 걱정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걱정을 못 해봐서. 자,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꼭 보내겠다. 그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다?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왜 말이 되는지를 지금 사람들이 잘 설명을 못 해요. 저도 오랫동안, 이야,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드네. 자, 제가 옛날에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율법은 뭐다? 명령이요. 율법이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옛날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안 지키면 뭐예요? 그 구원 못 받는다. 근데 그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 왜? 이 세상 율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옥으로 간다. 감옥으로. 지옥, 감옥. 그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시스템과 하늘, 천국, 하나님의 시스템은 완전히 뭐예요? 다르다는 것,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걸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늘 꼭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어디에 돼 있다? 율법의 약속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새 약속. 새 약속은 이제 누가 하는 약속이에요? 모세가 율법으로 한 약속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시는 그거를 신약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성경은 약속이다. 약속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이거 봅시다. 구약 성경에는 일단 모세의 율법을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부터 찾아봐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럴까 안 그럴까? 예? 네? 글쎄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이 다 탁 조목조목하면 613가지 조목이래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613가지 명령이야. 그것을 성경은, 모세는, 그 모세가 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준 모세는 언약이라고 기록했을까? 성경 봅시다. 참, 재밌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자, 십계명은 모든 613가지 율법을 하나로 어떻게 해요? 10가지 종목으로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줘서 모세는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10개로 딱 요약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율법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뭐라 율례, 율례나 율법이 같은 말이에요. 율례, 율례 또는 뭐 규례, 율례, 율법, 계명 사실 다 같은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모세가 쭉 하나님 말씀하신 율례를 쭉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여기서부터 벌써 삐까닥했어요. 모세가 다 율법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랬어? 우리 잘 지킬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뭐예요? 못 깨달았어. 근데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열두 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뭐를 가져? 모세가 만드는 책 있죠? 이게 율법서라 안 그러고 율례서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서? 언약서요. 율법을 받은 모세도 뭐라 그래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그 아까 여러 양풍에 받아놓은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들고 뭐라 그래요? 이것은 뭐다? 내가 죄사함을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뭐요?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언약의 피. 무슨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그 제물, 동물의 피를. 그러면 그 피 흘리고 죽은 동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이 상징하는 예수가 와서 피를 흘려 죽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뭐예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지. 자, 예수께서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입니다. 다. 심지어 누구까지 포함해서?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다. 자, 이게 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바 나의 피 곧 옛날 모세시대 약속했던 그 언약의 피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를 뿌려요? 피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왔던 군중들이 피를 피방울이 와서 뿌려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죽고 너희가 이 피로 이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것에 상징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확실히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준 율법은 그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뭐다? 언약이다. 약속이다. 여러분. 이거 이제 놀라운 얘기예요. 율법은 약속이다. 모세 율법은 구원의 약속이다. 여러분. 모세 율법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절망한다. 절망해야 돼. 그래야 나의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그것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는 뭐예요? 죄 없게 될 수 있다. 그거를 하나님은 약속했다. 그거를 기록한 책이 뭐예요? 율법서다.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약속이다. 자, 왜 약속인가요? 율법으로 명령을 해야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탁 했는데 내가 그 명령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이거 가만 없어. 난 천국 못 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명령이라야 나는 절망할 수 있고 내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또 뭐로 약속을 해요? 예, 모세 율법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제사를 통하여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 때문에 나는 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 대신 죽여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이자 동시에 뭐예요? 약속이에요. 박수! 네, 이렇게 돼! 이거를 알아야 돼. 네. 자, 그래서 또 봅시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줬습니다. 두 돌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내가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자, 그래서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십계명 다 열 가지 명령입니다. 십계명도 결국 뭐라고? 그 명령이 다 약속이라며. 무슨 약속? 너 탐내지 않을 수 없지. 너는 율법 못 지키지. 너는 천국 올 수 없지. 전망이지. 그런데 걱정 마라. 내가 그냥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켰어라도 너희들을 다 뭐야 구원할 거야라는 약속의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네. 감동적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판에 그런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것이요. 그 다음에 자 40주화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십계명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돌판을 십계명 명령으로서의 십계명에 적힌 그 돌판을 무슨 판이라고 부른다?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보관한 괴가 있어요. 그 괴를 무슨 괴라 불러? 언약 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속해 있던,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은 그거를 법궤라고 불러. 법궤라고 부른 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켜야 될 궤야. 지켜야 될 십계명. 법이니까. 그러니까 언약으로 주신 법을 그냥 뭐예요? 법이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이야, 이거를 어떻게 이제 깨닫을까?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그 교단에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법궤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네? 성경에 없어요. 성경 없어요. 놀랍죠. 네. 네, 법궤라는 단어, 언약궤예요. 성경에는 이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를 딱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언약궤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언약궤가 아니면 법궤라고 쓸 줄 알았더니, 법궤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궤.
법궤, 아, 저, 언약궤 아니면? 그 법궤라는, 법궤라고 기록한 곳은 성경에 없어요. 아, 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언약궤, 언약을 아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궤라고 쓰거나, 그러면, 그냥 궤, 아크라고 기록이 되어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올바로 또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이란 말. 자, 이거는 누가 세운 언약이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야. 여러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너희 대신 주께서 피를 흘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인간이 동참할 수 있어요? 저, 우리가 무슨,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자꾸, 제가 옛날에 배우기는 이거 계약이다. 하나님하고 또 우리하고 뭐예요? 같이 약속한 거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배우면 어떻게 배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쌍방이 뭐예요? 계약을 맺었다. 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이 돼. 이거는 참으로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의 근본적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아무도 못하는 일이야. 자기 아들을 인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해서 인간의 몸으로 와야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언약을 뭐 한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터게 약속을 너는 뭘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우리는 뭐요? 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와, 우리는 뭐요? 할 게 없어. 뭐밖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야, 율법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내가 절망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나 같은 이런 가망 없는 인간도 어떻게 자기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할 때 우리는 힘나 안 나나 하나 예 이것이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다른 종교는 다 뭐예요? 약속이 아닙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켜 안 지켜?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일어난 일 보세요.
여자는 무엇을 쓰라? 완전히 머리를 감추고 히잡을 쓰라. 하나님이 마호멧을 통해서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지금 정권은 어떤 정권이에요? 지금 정권은 완전히 종교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무슨 정권이었어? 팔레비 왕조였어. 왕. 그 이 팔레비는 이 이슬람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팔레비는 이란을 미국식으로 어떻게 딱 개조해가지고 지금 중동에 그런 바람이 불고 있죠. 사우디 빈살만 그 왕세자도 어떻게 지금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사우디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미국식으로 변하고 사우디도 옛날에 여자가 운전도 못해. 이제는 뭐예요? 여자한테 운전면허증 다 주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여자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열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정권을 좋아할까 미워할까? 미워하니까 막 지금 이란이 사우디를 곧 공격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 정권은 아주 보수 이슬람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냐? 왜 저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히잡 문제 하나 가지고 온 전국이 지금 난리죠 지금. 대목. 지금 막 여러분 그 지난번 월드컵 때, 예, 이란 선수들 나와가지고,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그래서 그리고 뭐 하여튼 히잡 안 썼다고 데모 참가하면 잡혀서 어떻게 총살이야. 그런데 데모가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 어떻게 이런 정권이 들었을까? 그 팔레비 왕이 이제 히잡 그만 쓰라 그랬어. 그래 가지고 팔레비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히잡 그만 쓰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예요? 어떻게 히잡을 쓰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팔레비 왕이 너무 앞장서서 간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조금 어떻게? 뜸을 들이면서 서서히 이제 현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비 왕을 죽으라고 반대하는 극보수파가 선동을 해가지고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보수파가 잡았으니 이 보수파는 이제 지금 이 보수파가 정권을 딱 잡자 모든 여성은 뭐예요? 알라 신의 뜻에 따라서 피잡을 다 쓰라. 예를 들어 극단에서 극단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아 역시 이 정권이 신성한 정권이다. 이 정권이야말로 알라 신의 뜻을 실천하는 정권이다 해서 다 국민들이 다 환영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대가, 세월이 가면서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현대화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참 힘들 거예요, 이란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쓰는 거, 안 쓰는 거. 이거 안 쓰면 뭐예요? 천국 못 가.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의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야, 너희들은 이거, 하나, 천국의 하늘,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어떻게 지키겠냐? 그러니까 일찌감치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뭐예요? 포기해라. 내가 다른 길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해서 죽였다는 약속이 바로 뭐다? 율법이라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으로 기록돼서 명령으로 줘야만 사람들이 뭐 한다? 예, 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길이 있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라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얻을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준 이유는 뭐다? 율법을 준 이유는 그 율법으로 너희가 뭐예요? 너희의 본성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 이거 잘 지키면 천국 보내줄게 라고 율법을 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이외에, 그러니까 율법 아닌 다른 길이 있어야지, 천국 갈 일이, 그 길이. 율법 위에,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지만, 이제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뭐라? 그 뭐예요? 율법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이외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약속해왔던 예수가 오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그게 선지자의 글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했잖아. 모세 율법을 통하여. 그 하나님 꼭 약속 지킨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맨날 계속 증거한 것, 약속한 것을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던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약속하니 너희는 어떻게 믿어줘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언약은 쌍방이 서로 뭐 지킬 게 우리가 계약을 하면 뭐예요? 자, 집을 파는 사람과 집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해 하면 누구든지 뭐예요? 그 계약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계약금 어떻게 돼? 계약금 뜯겨. 그렇죠. 그리고 고소당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안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걸로서 끝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걸 안 믿으면 결국 죽는 건 누구요? 나고 그 난, 이 나는 안 믿는 나는 부활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99세 때 99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지금 이 99세에 난 아브라함은 아들 있어 없어요? 네, 아들 없어. 자식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누가?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어떻게 번성케 하리라. 번성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 99세. 마누라는? 90세.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 없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가망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들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지 뭐. 거들어 줄 거.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는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게 확실한데도 왜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도 거둘 게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참.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 이 세상 뭐요? 수많은 국가의 뭐요? 나라들의 애비가 될 거예요. 아들도 없는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또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고, 아브라함이 뭐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약속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못 낳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좋아. 박수. 이거를 근데 인간으로서는 이게 믿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그 아브라함도 믿을게 안 믿을게?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었어. 안 믿고 저기 우리 첩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 하나, 그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 걱정 마세요. 이랬다고. 자, 그건 왜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안 믿은 이유는 뭐예요? 네?
명령이라고 생각했어, 아브라함은. 예. 네. 아이고, 자기 마누라 사라하고 사이에는 안 되겠어. 네. 사라는 완전히 불임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여보, 하나님이 아들 준다 했는데, 그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만들어라는 말 같아. 즉, 이슬람이라는 그 거대한 이단이 탄생한 원인이 뭐라? 약속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난 이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약속을 약속인 줄로 완전히 100% 약속인 줄을 믿지 않고 그게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뭐 누가라고 먼저 시작해요. 내가 약속한 거야, 내가. 전부 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 나오는 거 다 찾아보면 내가 너와 그리고 너의 뭐요? 후손들에게 약속한다. 여러분, 후손들은 아직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나도 나는 약속한다. 너희들이 아직도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과도 약속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보세요.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명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명년 이맘때 내가 약속한다.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은 이삭이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도와줘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왜 성경은 다 약속인 줄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거라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뭐예요? 드디어 약속의 자녀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는, 그 새로운 약속이 뭐게?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 너희가 구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구약을 믿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오면 그때 너희가 죽어 있어도 너희를 뭐요? 다시 부활시켜서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때 드디어 너희는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과는 이 성경에 있는 모세의 법과는 완전히 뭐예요? 그 목적이 달라요. 그렇죠? 이 세상 법은 뭐예요? 지켜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안 지키면 뭐? 그러나 성경의 법은, 모세율법은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다? 내가 명령했다. 지킬 수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했지. 너는 율법 지켜서 안 되겠지. 안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탐을 안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 속에서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 너는 율법으로는 절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네가 알았구나.
내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뭐예요? 명령을 준 목표, 목적이었어. 내 목적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마. 그것이 뭐예요? 네. 내 아들 예수가 와서 너를 은혜로 구원할 것이야.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자격 없어도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법궤라는 게 이제 그 언약궤가 있으면 이 언약궤는 제사 지내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 보관하는 보관소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언약궤 맨 위 이 판 편편하죠? 이 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시은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은 할 때는 은혜의 은자입니다. 시는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이 들어있어. 십계명. 네. 이 십계명에 의하면 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 때문에 너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대신 죽어서 네가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 말이.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시온자를 딱 보면 두 돌판, 율법은 무엇이다? 명령이지만 무엇이다?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이 탁 나타납니다. 맞죠? 자, 이제 성경적인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약속이 구원, 정말 명령이 약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도 지금 명령이 약속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 안 하면 뭐예요? 왜 명령 안 지켜?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은혜로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구원하지. 그 약속을 받아들여. 그건 그 명령이 은혜로 약속으로 되는 것은 뭐 때문이구나? 사랑 때문이구나. 사랑이 없는 곳에는 법은 법대로 어떻게? 법은 법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끼리도 막 싸우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법대로 합시다! 그건 사랑 없이 합시다라는 얘기야. 네. 자, 그런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연히 명령은 약속이 됩니다. 자, 가장 사랑이 많을 때는 언제요? 엄마가 뭐요? 아기를 낳았을 때. 크, 이뻐 죽겠어.
그때는 엄마가 뭐예요? 아기 점매기는 순간도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죠.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아기가 배가 좀 고픈 것 같아. 아, 애가 젖 먹고 싶어 하는구나. 칭얼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애기 젖 먹어라. 젖 먹으라는 뭐예요? 명령이요. 그게 명령입니까? 그 명령을 아기가 수행할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엄마가 엄마가 이제 화장실 갔다 나와서 손 씻으면서 그래 우리 아기 젖 먹어라.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명령이지만 뭐예요? 네 실력으로는 지금 이까지 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젖 먹을 실력이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안 되는데도 젖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건 뭐요? 젖 먹여. 내가 금방 손 씻고, 젖 먹여 주겠다는 약속이죠. 명령은,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명령과 약속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을 때는 명령은 명령이고 약속은 약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랑 밖에서 사실대로만 생각하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명령인데 약속일까?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는 무엇 안에서 생각해야 돼?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학문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면 성경학신학이라는 것은 무선적이요. 이론이라고. 이론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학문적 차원에서는 사랑은 고려해야 될 뭐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도 사랑 빼놓고 이론으로 따진다. 여러분, 그거는 인생을 사실대로만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돼?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나이 들어 병 들어 죽으면 그만 이라는 사실밖에 안 남아. 그 인생에 사랑이 들어가야만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 약속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였다. 십자가에 와서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 예수를 다시 뭐예요? 보내겠다. 한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한 천국에 안 데리고 가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 아, 그렇구나. 내가 혹시 암이 안 낫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뭐예요? 오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때가 되면 인간의 몸이 아닌 그 천사의 몸이 되면
하시는 병 나지 않을 거고, 예. 뭐 치유란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 그냥, 아, 현미밥 먹기 힘들다, 운동하기 힘들다, 아,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기 힘들다. 그렇게 율법으로 뉴 스타트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 그, 우리의 희망, 그게 여러분, 여러분 완전히 맡기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생기를 훨씬 더, 뭐예요? 주시는 생기를, 하나님은 다 생기를 다 같이 줍니다. 주는데 받는 쪽에서 얼마나 내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서 생기 받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옛날 약속과 새 약속, 우리에게는 이제 무슨 약속만 남았어요? 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희망 가지고 이 새 약속 신약, 예수님의 약속 속에서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